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에 있는 소방서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T5에 소방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저의 위치는 여기쯤, 이곳에 이제 소방서가 있는 거죠. 먼저 왼쪽 밑에 여기가 이제 소방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병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각선 위쪽으로는 여기는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스산토스 파이어스테이션 7. 보시면은 안쪽에 진짜로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자동차가 6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호수가 달려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앞에 소방차에다가 물을 채우는 거겠죠. 여기. 제가 여기다가 소방차를 5대 더 채워볼게요. 자, 이제 소방서에다가 차량 6대를 모두 주차해봤어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좁네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은 이거 뭐야? 잠시 봉춤 한번 추구할게요. 이렇게 촥촥촥. 근데 이거는 봉춤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소방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스타트. 자, 올라오시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병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1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은 내부는 대충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 2층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계단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올라오시면은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건물로 들어갈 수 없는 건가? 뭔가 사다리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사다리 타고 올라오시면은 옥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옥상 뒤쪽으로 다 건물이고, 아니 뭐야 여기 관제탑 있는데? 이거 뭐죠? 이 계단을 타고서 올라가 볼게요. 건물 안쪽에 빈 공간 있어요. 여기 2층 아무것도 없어. 3층 여기도 빈 공간. 4층 그리고 옥상,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숨바꼭질할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서 오른쪽, 여기는 주유소가 있고요. 왼쪽에는 거대한 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소방 용수를 보급하는 건가? 일단 여기 기름. 오우 마이 갓, 기름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 보자. 다음에 위쪽은 대략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소방서 근처에서 소방차를 불러볼게요. 과연 몇 분 만에 오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됐. 자,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는지 제가 시간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소방차가 뒤쪽으로 쭉쭉쭉. 어 뭐야? 아니 길가에서 스포이 된다고? 아니 뭐야, 소방서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었어? 날 속였다니 이런 제작. 자, 그렇다면 여기 바로 앞에다가 불을 질러볼게요. 온다. 아이 도망갔어요. 아니 저기 반대편에서 소방차가 오네요. 아니 이 차는 쓸모가 없구만. 옆 동네 소방관들이 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 아니 그리고 날 왜 때리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